them. Hot air. So hot in here. So hot air. Oh. 오빠, 할매니얼이라고 들어봤어? 아이, 할매. 아이, 태진이 너도 알지? 내가 그 방송에서 이제 그 자주 얘기하거든. 우리 할머니, 그 유부들 할머니. 나 어렸을 때 그 유부들 할머니 참 그 안에 그 주머니에서 그 한 1년 된 외야수 같은데 그거 먹어도 살이 안 나대. 신기하네. 초능력인가 봐. 아, 오빠 또 옛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할매니얼은 할머니랑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거야. MZ세대가 요즘 약해팅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어? 약? 약해팅? 아이, 그건 뭔 모르겠고, 라떼는 말이야. 팅하면은 전화로 하는 이 폰팅이 있었지. 야, 생각나네. 그나저나 그 전화하니까 그 김혜림 누나 그 디디디 알아? 100원짜리 넣고. 어? 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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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올라왔어? 아, 왜? 또 뭐 옛날 올라왔어? 노래야? 됐다, 됐어.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MC로도 활약하는 능력녀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야, MC로 그 활동을 한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요. 말이 너무 이상하네요. 네. 제가 MC로 활동을 한다라는 말이. 네, 아니, 지금도 뭐 MC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뭐 새로운 그 메뉴판을 예 장식을 했습니까? 그 최근에 제가 그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 오랜만에 제가 네. 일하는 사진이 기사로 또 많이 떴고 네네네. 또 저도 이제 개인 SNS에 네. 또 올리고 했어가지고 그걸 어허.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텐트 밖으로 유럽 여기 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진웅 씨, 네. 최원영 씨, 박명훈, 권율 씨 이렇게 요 네 배우가 나오는 여행 예능이에요. 캠핑 예능. 아, 좋네. 네, 스페인으로 떠나가지고 네, 네 분이서의 케미가 아주 네 엄청난 그런 예능입니다. 네. 첫 방송을 했어요. 아,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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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제가 권율 배우 권율 오빠랑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했었어가지고 아, 영화 오빠예요, 권율 씨가. 네, 영화 네.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서 또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만나서 엄청 반가웠습니다. 아하. 재밌게 일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저기에서 그 사진을 봤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 윤택, 뭐, 딴 게 아니고 그 코너 시작할 때, 할메니얼? 이게 뭐예요? 이게요. 할머니 더하기 밀레니얼 세대를 할메니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젊은 세대 사이의 복고 열풍 같은 거예요. 왜 그 옛날 할머니들이 잘 먹을 법한 음식, 뭐 흑임자, 뭐 쑥, 인절미, 약간 이런 게 시골틱한 그런 할머니들이 해줄 법한 그런 음식이잖아요. 약과 이런 것들. 그쵸. 맞아요. 약과도. 이런 거 즐겨 먹고 말씀하신 그 약과는요. 네네. 그 약과를 되게 맛집이 있는데 네. 그걸 사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기도 하고. 아, 요즘 그 베이비들이요? 네. 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약해팅이에요. 이게 약과 티켓팅. 이걸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엄청 야. 치열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할미룩이라고 해서 네. 약간 그 꽃무늬 패턴의 롱스커트나 니트 조끼 이렇게 입고 전통 매듭을 활용한 액세서리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인별그램의 해시태그로 샵 할매 입맛 이렇게 치면은 무려 게시물이 4만 9천 개, 할미룩도 5천 개 이상이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 핫해진 거죠. 제가 볼 땐 말이죠. 미리 이제 쓱 문진하는 건데 뭐 딴 게 아니고 요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 해외에서도 난리 날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맛있어요, 이 음식들이. 어디서 네. 먹어봐요. 엄청 고소해가지고 이런 게 또 열풍이라고 하네요. 아이, 좋네. 네. 먹는 것도 이 녹색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맞아요. 네. 윤태는 뭐 지난번에 그 시사회 이제 사회 보셨고 이제 오늘 저 스프링이잖아요. 예, 경칩인데. 네. 맞아요. 어때요? 오늘 뭐 어제랑 오늘이랑 또 날씨가 완전 다른데. 아니, 날씨가 완전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오늘 겉옷도 안 입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맨투맨 하나 입고 네네.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걸어서 왔습니다. 윤향진님 핑크핑크 윤태 레드레드 입술도 너무 예쁘네요. 봄촌 언어 같아요. 윤태진 아나운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 대우 봄촌요 제 오시네. 또 뭐지? 그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아, 다시 한번요. 시작.
봄 처녀제 오시네. 다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윤태, 예, 코너 설명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매주 예.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코스로 만나보겠습니다. 절기상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조금은 아쉬운 하루기도 했지만 남도엔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듯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산등성이 곳곳이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길 따라 이어진 꽃나무 사이사이 가벼워진 옷차림에 상춘객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금강 생태공원엔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와 올챙이를 보러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올챙이야. 이미 강 곳곳엔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에 나선 개구리들이 가득합니다. 아! 네, 어제 SBS 8뉴스를 들어봤습니다. 이 앞부분에 주춘 주시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여기에서 본 거랑 또 갑상선만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잘생겼네. 잘생겼죠. 목소리 보정 지우고 싶네. 그리고 마지막에 개구리 소리도 네, 들으셨을 겁니다. 주말에 미세먼지는 좀 심했지만 낮에는 엄청 따뜻했는데 혹시 뭐 지난 주말에 뭐 하고 보내셨어요? 저요? 예, 뭐 서울에 있었습니다. 어? 예. 소래? 예, 킹크랩 먹으러 갔어요. 와! 예, 맛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 보내셨네요. 예, 엄지 네일아트 먹었는데, 병일이 형하고 저 용훈이라고 있는데, 예,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었겠다. 예, 킹크랩이, 와, 너무 비싸더만요. 아, 그쵸. 예, 비싸더라고요. 예, 근데 네. 큰 게 맛있더만요. 예. 봄 기운이 슬슬 느껴지는 오늘은 24절기 중에 말씀드렸듯이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깰 정도로 아주 따뜻해진다는 뜻인데요. 네. 1119님이 전 개구리 지렁이 이렇게 겉면이 축축한 동물이 좋더라고요. 겉면이. 네. 그래서 경칩 전으로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집 앞에 밭을 파서 지렁이를 잡고 그걸 잡아서 닭장에 넣어줬습니다. 부모님은 완전 질색. 제발 집안으로만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던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하,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 1119번님 네. 아 겉면이 축축한 이 동물이 좋더라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최초입니다. 예. 근데 딴 게 아니고 저희 어렸을 때 윤태는 뭐 알진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지렁이를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렁이하고 벌이 없어지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렁이 또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살잖아요. 네네. 예. 그 지렁이 탕도 있는데. 있어요. 예,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탕이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뭔 탕이 있어요. No. 아니 그 정도로 그게 왜냐면 지렁이가 깨끗한 게 아니면은 깨끗하지 않으면 살질 못하거든. 도룡탕. 도룡탕이 지렁이탕이 도룡탕이라고요? 네네 맛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맛이지? 예전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개불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뭔가 뼈가 없으니까 살코기로만 되어 있어서 네네. 목 넘기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걔네는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저기 저 뭐 진흙밖에 없어요. 네네네. 네, 네. 아, 진흙. 네 진흙밖에 없어요. 네. 예. 오늘 윤태 뜨거운 단어 뭡니까?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앞에서 절개 중에 하나 경칩이 쓱 나왔죠. 그래서 네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24절기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딴 게 아니고 그 윤태는 24절기 중에서 가장 그 먼저 생각나는 그 절기가 뭐예요? 뭐가 있죠? 24절기 중에 저 경칩이 제일 좋아요. 네네 저도 경칩이에요. 예. 동면 하고 있다가 나왔잖아. 따뜻해지잖아요. 네네 경칩입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절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24개나 됐는데 네 혹시 청취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청취자분들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열렬이들이 24절기 하면 떠오르는 사연을 보내주세요. 절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좋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24절기 얘기면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단어는요. 24절기 이제 본격적으로 윤태 출발해보죠. 네, 24절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24절기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24절기는 음력이 기준일까? 양력이 기준일까? 24절기도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거라 명절처럼 음력이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24절기는 설이나 추석과는 다르게 양력으로 정해진다. 음력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 등등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양력에 비해서 1년에 11일이 짧아 윤달이 있다. 그래서 음력을 사용하면 날짜 세기는 수월했지만 태양 고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계절의 변화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농경사회였던 동아시아 지역은 농사의 기준이 되는 계절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양력이 생기기 전부터 1년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24절기로 나눠서 계절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하지만 2월 초 입춘인데 아직 춥고 1월 20일경 대한보다 1월 초 소한이 더 추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계절 변화와 24절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4절기가 고대 중국 주나라에서 만들어졌고 기준이 되는 지역이 황하강 유역의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화북 지역의 기후에 맞춰 정해진 거라 우리나라 계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야, 근데 뭐 아까 뭐 윤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중국에서 뭐 만들어졌다. 24절기는 이제 뭐 양력.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 뭐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네요. 네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추나 추도 이거 다 절기인데. 네네.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네.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어허. 네. 나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양력, 음력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따졌었는데 그쵸. 이제 그냥 양력 기준이 뭐 많아졌더라고요. 보면은. 네. 예, 문자가 왔습니다. 네, 신명기 님이 절기 잘 모르시겠다고요? 남해춘이니까 입춘 있잖아요. 입춘 맞아. 아하. 입춘 뭐 입동도 있고요. 입하도 있고 입추 다 있는데. 네네. 네. 네. 김선홍님. 저는 여름 태생이라 그런지 하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1년 중 가장 해가 긴 날. 뭔가 밝은 날이 오래 가서 그런지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그래요. 윤태도 하지 좋아하시나요? 저도 하지 좋아하죠. 아, 윤태도 저 썸머예요? 썸머에 태어났어요. 탄신일이? 아니요, 저 겨울에 태어났어요. 오. 네. 하지 햇볕 오래 보면 좋죠. 어, 네. 그래요. 저는 뭐 저 태어난 게 이제 겨울둥이 돼가지고 전 겨울이 좋더라고요. 시원하게. 아, 전 눈을 좋아해요. 눈을 좋아해서 저도 겨울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예. 봄 타나요 혹시? 안 탑니다 저. 아, 계절은 잘 안 타요. 네. 네. 오히려 요즘에 보면 그 남자들이 오히려 계절 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구나. 네네. 자, 절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봄절기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 고구. 여름절기는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가을절기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겨울절기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들어봤어요. 야, 근데 진짜 그 아까도 그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상님들의 진짜 지혜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 예. 신기해요. 딱 요 때만 되면 딱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그리고 뭐 아까 그 노할머니들 그 이야기했지만 야, 옷 꺼내놔라, 뭐 저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뭐 영락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24절기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24절기와 관련된 속담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속담을 몇 개 살펴보자. 먼저 입춘 거꾸로 붙였나? 라는 속담은 입춘이 재구시를 못한다는 말로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추울 때 쓴다. 다음으로 경칩 지난개로군. 이 속담은 경칩이 돼서 벌레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사용한다. 소서가 넘으면 새각시도 못 심는다 라는 말은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모내기를 모두 마쳐야 해서 함께 힘을 합쳐 모내기를 끝내야 한다는 속담이다. 입추 때는 벼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이건 입추가 벼가 자라기 좋은 날씨라서 소리가 들릴 만큼 쑥쑥 잘 자란다는 의미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 이 속담은 한로가 지나면 날씨가 추워져서 여름철새인 제비가 따뜻한 데로 간다는 이야기고 소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속담은 대한보다 소한이 더 춥다는 뜻이다. 아, 끼가 막히다. 그러니까. 와, 피해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와, 근데 저 속담 그래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거 잘 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몇 개밖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저 고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예. 할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 요거는 알 것 같아요. 요거는 들어본 것 같고. 네네. 재밌네요. 야 과학이다 과학이야. 네. 예. 문자 왔습니다. 네, 김대진님.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아, 소환이 워낙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추위가 다 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움찔이죠. 그쵸. 네. 자, 윤태, 예, 열렬이들을 위해 퀴즈 내주시죠. 네. 자, 녹색창에 절기라는 두 글자를 검색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봄의 절기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4일이라고 나오는 이 절기의 이름은 뭘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하, 뭐 어떻게 뭐 힌트 있습니까? 제가 절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기도 했고 문자로 또 이 남이춘에게 입덕한다라는 의미로다가 다 나왔네. 네. 다 끄집어냈네. 생각하시면 예.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네. 정답과 함께 열렬이들의 24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 에피소드를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된 몇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네, 김진표 신예원의 유난히 듣고 올게요.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아, 문자가 왔어요. 윤태. 네. 1002님께서 24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곧 추나추동을 말하죠. 윤태 팬클럽 이름이 바로 추나추동이잖아요. 윤태 팬클럽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팬카페? 예, 이름인데요. 네네. 그 팬분들이 그냥 추나추동이라고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추나추동이 왜 근데 아까 안 나왔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신기하네. 요즘 뭐 잔업을 많이 뛰나 여기저기? 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팬분들이 지어주셔가지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포시즌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쵸. 표현도 많이 했는데. 네. 최소영님. 저희 엄마는 치매 예방하신다고 24절기 명칭과 날짜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알려주세요. 암기력장 우리 엄마 오래오래 24절기 기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동이 있다. 네. 예전에 그 어르신들 뵙고 그리고 뭐 이모님들 뵙고 면 뭐 누구의 뭐 생일 뭐 손주까지 다 알았는데 걔가 무슨 띠고 뭐 무슨 날짜에 태어났고 뭐 동이 틀 때 뭐 묘시에 태어났고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셨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자, 앞에서 내드린 퀴즈 있었죠. 녹색창에 절기 두 글자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봄의 절기 2023년 2월 4일은 무슨 절기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6812님 입춘이요. 전 나이가 들수록 봄이 너무 좋아요. 오늘 호수공원에서 매화를 봤는데 웃게 되더라고요. 봄이 되면은 그 윤태 되게 좋은데 혼자 사는 사람은 이렇게 간지럽더라고요. 봄이 간지러워요? 되면. 간지러워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몸이 근질근질해요. 진짜 간지러우신 거죠? 간지러워요. 뭐 어떤 그 뭐 변화 없습니까? 봄이 되면서 나는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어제 밤에 너무 종아리가 간지러워서 네네. 계속 긁고 잤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나이가 먹어서 간지럽다고 하는 건데 윤태까지 이렇게 저한테 어부받는 제가 뭐라 그러니까 윤태도 아니, 늙어서 간지러운 거 이러냐고. 아니 왜 둘 다 그래서 혼자잖아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종아리 간지럽지 이러면서 진짜 계속 긁고 잤.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지? 네. 아, 그냥 건조한 거 아니냐고. 예, 예. 그런가 네. 봐. 건조한 건가 보다. 영호 사상원님. 네. 예. 로션 잘 바르자고요. 네. 세린이. 네. 정답 네. 입춘. 입춘이 띠가 바뀌는 날인 거 아시나요? 1월 1일이 띠가 바뀌는 날이 아니에요. 올해는 양력 2월 4일을 전후로 범띠 토끼띠로 나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2월 4일 전후로. 네. 예, 예. 1815님 입춘이네요. 저도 남이춘 입덕 완료했어요. 죽집에서 일하는데 동지가 참 힘듭니다. 하루 종일 팥죽만 팔리거든요. 대신 동짓날이면 보너스를 받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기 안에 그냥 떡 이렇게 쓱 들어있는 거 지금 맛있는데. 아주 유명한 동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억을 못했네. 오늘의 저 정답은요? 네. 정답은 입춘이었습니다.
네, 저, 네네. 봄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입춘이 올해는 아까 문자 보내주셨듯이 2월 4일에 찾아왔었습니다. 와, 오늘이 3월 6일이니까. 네. 그쵸? 네.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네, 지금부터는 네. 열렬이들이 보내준 24절기와 관련된 사연 한번 살펴볼게요. 4880님, 대설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20대 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날 미니스커트를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술 마시는 동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신발이 눈에 푸석푸석 빠지는 거 있죠. 발가락도 다리도 꽁꽁 얼고 엄마한테 욕을 사발로 받아 먹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너무 추웠겠다. 미니스커트 입고. 네네. 예. 주환님, 사람들이 봄이면 경칩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학생 때 한문 선생님 성함이 정우수. 쌤이 우수가 따뜻함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본인은 우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지만 숙제는 너무 많이 내주셨던 정우수 선생님이 기억나네요. 우리 때도 뭐 우수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요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우수라는 절기를 되게 명확하게 또 제자들에게 심어준 것 같네요. 아하, 우수한 학생. 네, 비가 네네. 내리고 싹이 트는 우수. 네, 2023년 2월 19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문제를 냈을 때 답을 예 싹을 트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워도 좋고 학생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네네. 네네. 그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네, 네. 문자요. 2221님, 입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전 입동이 되는 날 그의 겨울 동안 입을 내복을 삽니다. 부산에 살 때는 내복이라는 걸 입어본 적이 없는데 서울로 이사 온 뒤엔 겨울마다 너무 추워. 내복 없이는 문 밖을 못 나가거든요. 입동은 월동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 윤태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밑에 계시다가 위로 올라오시면은 왜 이렇게 추워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올해는 입동이 11월 8일이네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9100님, 저희 집은 여섯 번째 절기 고구가 되면 갖가지 나물을 해먹었어요. 고구가 지나면 나물이 억세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릴 땐 나물 반찬 싫다고 뗐으면 엄마가 불고기까지 더해서 같이 비벼주셨는데 아직도 4월이면 그 맛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요게 지나면 나물이 억세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4월 20일입니다 야, 요럴 때 저기 봄동도 많이 먹지 않나. 맛있겠다. 예. 자, 희아님, 제가 처서와 관련된 속담인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 라는 속담을 남편에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런 속담이 어디 있냐고, 제가 지어낸 거 아니냐고 해서 내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겼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저기 모기가 뭐 입이 비뚤어진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예전에 저 뭐 저 더울 때 그 저 펜션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무리들은 거기 가면 좀 음복을 좀 세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 모기들은 미안한 게 우리 걸 빨잖아. 그러면 애들이 비행을 못 해. 취해서요? 진짜 취해. 모기들도 취하더만요. 진짜. 비행을 못 하더만요. 너무 많이 빨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휘청휘청해. 아, 그래요? 걔네도 알코올 취해가지고.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잘못 빠인 거지. 그렇구나. 네. 예, 예. 네, 그리고 2528님,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 이소설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땐 소설책 할 때 소설인 줄 알았는데 절기 중에 하나인 소설에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쁘다, 소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전 절기인 입동이나 다음 절기인 대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아하. 전 친구 덕분에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은 평생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인데 소설. 너무 예쁘네요 이름이. 네. 예전에는 그 달력에 그 밑에다가 소설이다 뭐 입동이다 이런 것들 다 적혀 있었죠. 맞아요. 예, 표기해놨는데. 네. 1360님, 24절기 중 15번째 절기가 백로인데요. 아, 이거 괜히 좋더라. 백로라 그러면. 네, 처음엔 새 이름인 줄 알았는데 흰 이슬이라는 정말 예쁜 뜻이 있더라고요. 밤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힌다고 하던데 이거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라고 하셨습니다. 9월 8일이고요 올해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백로가 있습니다. 아, 이슬 얘기하니까 또 쇠주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3892님, 전 교대 근무를 해서 새벽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밝은 하지가 좋아요. 저희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오래 놀 수 있는 하지쯤을 제일 좋아합니다. 태영은 낮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낮이 좀 길면 네. 예예예. 싫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음복하기가 아 예. 조금 예, 좀 해가 이제 예, 젊은 다음에 그게 매너거든요. 리버에 대한 아, 낮술은 안 하시는군요. 아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낮술을 항상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낮술을 잘못했다가 윤세 딴 게 아니고 한 달이 스케줄이 꼬일 수가 있어요. 아, 그 하루 때문에 그쵸.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음복을 하려면 예 다크할 때 해라. 네네. 4214님 24절기 중에 가장 생각나는 절기는 22번째 절기인 동지. 동짓날이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족끼리 둘러앉아 새알심을 만들고 그 새알심을 팥죽에 넣어서 만들었어요. 손이 큰 엄마 때문에 한솥단지 끓여서 이웃들이랑도 나눠먹던 추억. 이게 한 해 애군을 쫓아준다고 해서 더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요게 새알심이구나. 그쵸, 땡그란 그쵸. 게. 네, 하얀 거. 네네. 오, 뜨영은 동지를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밤이 가장 긴 날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신형목님께서 예. 절개 중에선 복날이 제일 좋아요. 복날은 배 터지게 먹는 날이라 기다려줘요. 크크크 이라고 하셨는데 이 초복, 중복, 말복은 농사와 관련된 24절기는 아니고 네. 잡절에 속한다고 합니다. 뭐요? 따로 있는 잡절에 속하는 네, 그런 절 주기라고 하네요. 절기 중에. 24절기는 아닌 거예요. 이때 한번 네. 뭐 자기 몸을 다시 한번 문진해보자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또 박점선님 봄이었어요. 여기 부산인데 매화는 벌써 피었고요. 오늘 뒷산 갔다 오니까 개나리도 피었더라고요. 경칩이라 그런가 신기했네요. 서울은 아직 안 피었죠? 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핀 것 같아요. 네, 보통 여의도 그쪽에서 좀 제일 많이 피는데 김포 쪽은 좀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저나 저기 뭐 우리 저 개구리 얘기했는데 네. 개구리 이렇게 저 뒷다리 잡을 줄 알아요? 윤태는? 아니요. 저는 아, 그 문자 보내주신 것 중에 네. 겉면이 촉촉한 거 네네. 좋아하신 분 있었잖아요. 아, 렁이요? 저는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무서워합니다. 아, 요즘에 개구리 형들 보기 쉽지 않아요. 네. 네. 아... 자 노래 한 곡 듣죠? 네.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다시 올게요. 도착한 문자 좀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네, 오사공사님 제 직업은 문화재 발굴입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서 일을 해서 24절기가 중요해요. 특히 입춘이 되면 겨울에 잠시 쉬었던 발굴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와, 좋은 일 하신다. 왜냐면 이제 그 땅이 굳어 있으니까. 아, 너무 이제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이동진님이요? 농협에서 나눠주는 달력에 24절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꼭 농협으로 달력 받으러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래도. 그렇지. 그쵸. 수협은 물대가 있어. 그쵸, 그쵸, 맞아요. 적혀 있죠. 한 개끼, 두 개끼. 파도 세물, 높이 적혀 있고, 그렇지, 막 이렇죠. 그렇지. 밀물, 썰물, 이런 맞습니다. 것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24절기와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24절기와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절기마다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24절기는 계절 변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각 철에 나는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입춘! 겨울 동안 먹지 못했던 신선한 야채를 보충하기 위해서 햇나물 무침, 탕평채, 죽순찜, 달래장, 냉이나물 등을 먹고요. 청명에는 이 무렵에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해서 장을 담그고 찹쌀로 만든 술인 청명주를 만듭니다. 고구는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르는 시기여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자작나무, 박달나무에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조기로 조깃국을 만들고 조개와 복어, 도미 등도 함께 먹는다고 해요. 소서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데 호박과 민어가 제철을 맞이하고 여름이 지나고 추근에는 깻잎, 호박순, 고구마순을 말리고 버섯 요리를 해먹습니다. 한로에는 국화전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그며 입동 때는 시루떡을 나눠 먹는다고 하네요. 열렬히 들은 어떤 절기 음식이 끌리세요? 어떻게 저기 뭐야 윤태는 뭐 여기에서 이제 소개된 것들 중에서 뭐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와, 저는 이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조기, 조기국, 예, 예. 조개, 네. 생선류가 좀 당기는데요. 아하. 네. 제가 뭐 또 인천 사람인 거 알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알고 있죠. 제가 진짜 그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면은 제가 그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평생 입에서 비린내 나게. 그러니까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낭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보통 뭐 회 먹으러 가야 이래야 되는데 그걸 점프해가지고 평생 비린내 나게 해드릴게요. 입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여준다면 되잖아요. 네네. 왜 비린내 나게 해준다. 네. 그냥 질리는 거야. 먹지도 않고. 야, 조기 요즘에 잡기 쉽지 않은데 저는 만약에 이제 허락한다고 치면 자작나무나 박달나무에서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싶어요.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고로쇠 물인가? 네네. 그 되게 달달한 물 있어요. 네네. 그거 가족들이랑 먹으러 가서 네네. 막 하룻밤 거기 묵고 막 그거 먹으면 또 화장실을 그렇게 들락날락 거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뼈에 좋다고 하고. 네, 한참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 로쇠 이제 마시면서 이제 씹는 걸 계속 먹어주죠. 질리지 말라고. 맞아. 무슨 나무 같은 거 있었죠. 네네. 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선아님. 네. 시루떡 맛있겠다. 라시는 하셨고요. 정미애님의 뜨영 고로쇠물 드셔보셨냐고. 아, 고로쇠. 네, 저희가 뭐 산에서 나는 것들은 뭐 자작나무 등등 뭐 많이 먹어봤죠. 예. 여기 그 저 오장육부에 뭐 한 100그루는 씹혀 있을 거예요. 예예. 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네네. 때 되면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에 별로 그렇게 신뢰감이 안 갔었는데. 아, 때음이 있죠.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조선.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괜히 드신 게 아니죠. 맛있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올해 출간된 베스트셀러 그림책이 있는데요. 제목은 한눈에 펼쳐보는 24절기 그림책. 24절기를 이야기와 그림으로 엮어 만든 건데 어린이 책을 20년 넘게 만들어온 지호진 글작가와 이혁 그림작가의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계절의 길잡이가 되어온 절기에 대해 알아준다면 평생의 지식과 지혜의 바탕이 될 것이다. 글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 냄새가 나도록 풍경이나 사물에는 감성을 넣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야, 여기 그 책이 이제 가이드가 돼 있는데 야, 요 뜨영도 요거 접어서 갖고 가야겠네. 와, 이게 진짜 자세히 잘 되어 있네요. 속담도 있고. 그러니까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인물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쓱쓱 피처링을 하면 이게 눈에 더 와닿거든. 그렇죠. 맞아요. 이 그림책이 왜냐면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다시 한번 문진해 보면 활자매체만 쭉 있는 것보다 그림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 맞아요. 우리 역사책이나 뭐 삼국지 같은 것도 그림책으로 보시는 분들 많고. 네, 그렇죠. 뭐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항상 뭐 책을 많이 읽지 못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만화책을 너무 많이 읽었었던 맞아요, 거. 이거 진짜 맞아요. 괜찮아요. 네, 네, 네. 저도 그림책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기억나는 게 뭐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역사책 같은 거. 그래. 그리고 뭐 인물 같은 거 그런 걸 그림책으로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고.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제 나이가 차면 네. 그림책이 아니라 글자로 이제 활자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더 이해가 아 예전에 그림책으로 봤던 네. 약간 그렇게 해서 더 기억도 났던 것 같고. 활자로 보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예, 그 글자가 좀 안 배워가지고 이제 큰 거로 다시 넘어가죠. 다시 그림책으로. 그림책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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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24절기였죠. 도착한 문자 좀 보겠습니다. 네. 최정민 님께서 저는 청명이 생각나요. 제 생일이 있는 4월에 청명이 있거든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예요. 아니 근데 이 네. 절기마다의 뜻이 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진짜. 아까 우수도 이뻤고 소설도 이뻤고. 네. 예. 자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네. 아이 영상 잘 찍더만요. 그렇죠. 예, 예. 네. 네. 우리 저 윤태가 예, 예쁘게 예, 소개해 주면서 예, 인사 좀 나누죠. 네. 봄 느낌 나는 노래네요. 케이윌의 러브 블라썸 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3부에서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